오늘은 갑작스런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. 당장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은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서울은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.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,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그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 뜨거운 열기가 상층의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영남 지역은 종일 주의하셔야겠고 그 외 지역은 오후부터 농도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. 오늘도 덥겠습니다.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5도, 대전과 전주 28도,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주 후반에는 6월로 접어들면서 날이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